얘들아 맛있게 먹어. 와. 아빠가 오늘 월급날이라서 니네가 좋아하는 거는 다 사온 거야. 어? 콜라, 뭐 사탕, 시리얼, 피자 그리고 초콜릿 케이크까지. 어, 유루야 맛있게 먹어라. 응? 맛있어. 아이고, 니네가 먹으니까 뿌듯하구나. 그래도 너무 많이 먹지 마. 몸에 안 좋으니까. 맞아 맞아, 조금만 먹어. 또 이빨 썩으면 또 치과 가가지고 무서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드릴로 니네 이빨을 치런다고. 알겠지? 다 먹었네. 응? 맛있어. 아유, 그나저나 시간 몇 시야? 아, 요리야, 리아야, 제 시간 다 됐다. 자러 가야지. 난 잘했다. 아, 잠깐만. 자기 전에 양치 꼭 하고자. 오늘 단 거 엄청 많이 먹고 막 사탕도 먹고 그랬으니까 꼭 양치해야 돼. 안 그러면 충치 생겨.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안 생겨. 양치 꼭 해. 양치하고자. 양치 꼭 하고자. 어디네? 그러다 이빨 썩는다. 아빠 가기 전에 뽀뽀. 양치. 양치하러 가야지. 나는 그냥 잘래. 피곤해. 야, 요루는 그러면 이빨 썩어서 치과 가서 들이 작전해야 돼. 에이, 하루 안 닦는다고 충치가 생기겠냐 이 바보 오빠야? 안 되는데. 양치해야 되는데. 난 해야겠다. 아까 아빠랑 뽀뽀했으니까. 어이, 들어가. 하, 좋은 아침, 상쾌한 공기. 오늘은 어떤 일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? 응? 뭐야? 요루루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.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가? 아무것도 아니라니까. 우리 박사님한테 가실 거 없으면 갑자기 오늘 따라했네. 뭐야? 입이 입이 뭘 먹은 거야? 검은색인데 싹 다? 충치 걸렸구나. 아니라니까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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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아니 왜 그러는데? 엄마 엄마! 요루루 충치 걸린 것 같아. 드릴로. 요루루 충치 걸렸다고? 맞아, 빨리 드릴로 파줘야 돼 저거. 아니면 전염될 거야. 요루야 미치겠니? 요루야. 난 나 충치 아니야. 요루 너 입 좀 벌려봐. 입 좀. 어디 보자. 너 얼마나 이빨을 오랫동안 안 닦은 거야, 치아를! 냄새! 아니라니까! 혼약 파워! 싫어, 치과 안 갈 거야! 이거 무조건 치과 가야 돼! 너 지금 입안에 세균이 드글지글한 게 엄마가 느껴지고 있어! 빨리 가서!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러 가자! 가자! 싫어, 나도 치과 안 갈 거다! 안 갈 거야! 리아야, 동생 좀 데리고 와. 나와. 드릴 윙윙 봤는데요. 드릴 윙윙 봤는데요. 드릴 윙윙 봤는데요. 아유, 요루야 빨리 들어와. 아, 나 진짜 괜찮은데. 아유, 뭐가 괜찮아. 너 하나도 안 괜찮아. 안녕하세요, 의사 선생님. 아유, 어서 오세요. 무슨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? 아유, 우리 요루가 글쎄 충치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. 충치야! 이럴 수가. 이 입안을 직접 봐야겠어요. 입안 좀 봅시다 빨리. 이럴 수가.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머니. 충치가요? 맞습니다. 보통 문제가 아니. 빨리 빨리 와 빨리.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. 인간도 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. 빨리 이건 기절시켜야 돼, 이 녀석은. 나도 괜찮은데요? 이 녀석 이거 보통 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구만. 일단은 자세하게 봐야겠어. 입 좀 보여봐. 이거.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만 일단은 망치로 일단 기절시켜야겠어. 좀 빼기!
망치로 일단 부족해. 망치로 부족해. 이빨을 이거 다 뽑아버려야겠어. 이 도끼로 말이지. 이 자식. 뭐냐 사장님? 아, 왜 그런가 인간도사? 제가 꽉 잡고 있을 테니까 저기 드릴 좀 갖고 오세요. 좋았어. 이거 드릴로 이거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밀어버려야겠어. 좋았어. 자, 원장님 이제 수술 시작하시면 됩니다. 좋았어, 이제 시작하자고 인간도사. 좋았어. 이번 수술은 굉장히 아주 큰 수술이 될 거야. 에이, 인간도사 어딨나? 인간도사 어디 있어? 원장 선생님 여기 있습니다. 어이. 인간도사, 이건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네. 이건 정말 큰 수술이야. 네, 맞습니다. 이 아이는 7살인데 한 30살 정도의 이빨의 나이를 가진 아주 위험한 꼬마입니다. 맞아. 이건 굉장히 위급한 수술이야. 이걸 이 빨리 썩은 애들을 빨리 도려내서 빨리 똑바로 해놔야 돼. 맞습니다. 근데 원장님, 이건 뭐죠? 이거는 네. 아, 이거는 목젖이라고 하는 거네. 이거 이 녀석을 때리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큰 소리를 낼 거야. 야이씨! 선생님, 여자아이인데요. 아니? 목젖이 있나 근데? 목젖이 없잖아? 없애주도록 하자고. 아니, 그런데 이거 바로 하는 건 뭐죠? 이거 혓바닥인가요? 아, 이것은 맞네. 이건 이 아이 혓바닥이라고 한다네. 이거 여기 이게 여기 앞에가 이게 그 단맛을 그 확인해주는 그 혀 부분인데. 선생님, 여기다가 그럴 때가 아니, 혓바닥을 설명할 때가 아니라고요. 아, 이럴 수가. 내가 또 깜빡하고 있었구만. 빨리 메스 좀 해라 선생님. 지금 심각한 충치들이 이 친구의 이빨을 갉아먹고 있습니다. 그래 빨리 인간으로 빨리 메스 죽이나. 메스 메스 어디 있어? 여기 있구만. 먼저 선생님. 좋았어. 일단은 여기 이거 인간도사 이 노란 거 이거 보이나 이거? 네, 보이는데 이게 뭐죠? 이게 그 이게 아이가 하도 안 씻어서 이게 이물질들이 굳어서 만들어진 시석이라고 한다네 이거를. 아우 더러워. 일단 이걸 빨리 도려내도록 하자고. 아유 더러워라. 이게 아유, 음식물 찌꺼기라는 거죠? 그쵸? 그래 인간도사. 인간은 조심하라. 여기 실수로 이 부분에 들어오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? 이쪽을 와보세요. 뭔가 시석은 아닌 것 같고. 이거 뭐지? 이거는 녹색은? 비켜봐. 이거 내가 먹어볼게. 아이 이거는 그 이거 그 안성탕면 그 미역 있지 그거. 아그그 건데기 그 미역이 지금 건데기가 지금 여기 끼어 있어. 이거 이빨을 안 뜯고가지고 건데기에 끼었구만. 하여튼간에 이거 이래서 이거 이빨을 자주 씻어줘야 되는데 이걸. 이꼬마 도대체 얼마나 이빨을 안 닦은 거야? 아, 최소 한 달은 안 닦은 거 같은데. 입 냄새 나봐. 인간도사 이거 좀 먹이나. 뎁. 여기 검은색으로 된 거 이거 보이는 건가 이거? 이게 다 썩은 거죠? 그래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. 이걸 이렇게 조금만 도려내는 순간 그냥 막 이렇게 막 잠시만. 막 이렇게 원장 선생님. 이게 뭐예요? 이게 그 충치들이 만들어진 그 세균들이야. 세균들 빨리 없애야 돼. 이거 어떻게 없애? 이거 아니 빨리 없애자고. 없애야 돼 인간도사. 좋았어. 잘했어 인간도사. 어떻게 이빨에 부러뜨려버렸어요. 이럴 수가. 생리를 부러뜨리면 어떡하는가 인간호사. 괜찮아 좀 넘어올 거예요. 그러지 말고 이거 티 안 나게 금리를 이거 씌워주자고. 좋은데요. 이거 그러면은 일단 이거 다 이렇게 도려낼게요 충치를. 좋았어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다시 바로 그 임플란트를 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요 세이퍼를 갈아주는 거예요. 좋았어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거 다 해야 된다고? 그럼요. 원래 치과 의사님은 이렇게 힘든 거랍니다. 귀찮아 죽여. 비켜봐. 뽑아 그냥. 뽑고. 어이구. 설치해 이렇게. 생리를 이렇게 해서. 그럼 이 이빨은 제가 금리 이빨로 바꿔줄게요. 좋았어. 야, 이거 깔끔해졌는데요. 역시 최고의 의사
어? 원장님 나오십니다. 예. 잠시만. 이 친구가 나중에 힙합을 잘할 수 있도록 싹 다 금리로 바꿔주자. 요로로. 여자애인데 이거 괜찮을까요? 아, 괜찮아요. 얘는 장차 힙합이 될 사람이야. 거기는 안 썩었는데. 아이, 바꿔. 싹 다 바꿔야 돼. 아이고. 이거 완전 이거 7살짜리 여자아이가 아니고 이거 완전 할머니 이빨이 되어버렸네. 아니, 이어서 다 바꾼다고요? 이거 다 바꿔야 돼, 다 바꿔야 돼,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야, 너무 싫어. 좋았어. 확실히 좀 많이 나아졌구만. 이 지석도 빨리 다 없애고. 네네네, 알겠습니다. 많이 깔끔해진 것 같아요, 그래도. 맞아. 이게 수술이 굉장히 잘 됐구만, 이거. 정말 잘 된 건지 모르겠지만. 하여튼 그 꼬마아이가 아프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맞아. 이럴 수가. 이 친구가 너무 기분 좋아서 침을 흘리고 있어. 아이고. 선생님, 지금 꼬마아이의 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편안한지 안 편안한지 얼굴 한번 봐줘. 맞아. 표정을 한번 봐야겠어. 아이의 실물입니다.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구만. 방금 웃고 있다. 이거 만두 아니야?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어제 대리님 드디어 한 건 해내셨어요. 드디어 대 한 건 내고 오늘도 대성공이야. 요로로 이 아이가 방금 웃고 있다고요. 대성공이야. 대성공. 이제 겨우 끝났구만. 이제 겨우 엎드려 쉴 수가 있어. 꼬마야, 이제 일어나 볼래? 생각보다 안 아프고, 되게 환상적인 치료였어요, 선생님. 내 모든 영혼을 다 바쳤단다, 얘야. 엄마, 나 이제 다 나은 것 같아. 집에 가자. 그래? 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다음에 또 오세요. 아파라. 그래도 치료를 받으니까 한 좀 낫네. 역시 드릴은 너무 쉬워. 오빠 왜 그래? 아니야, 아무것도.